종목은 경창산업입니다. 자, 경창산업이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반도권이 오면서 2960원 자,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자, 여기에 중대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 한 틱도 추가 돌파를 못한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왜 단 한 틱도 추가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빠지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무조건 익절을 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전문 지식인데요. 자, 경창산업인 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흑자, 일부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요. 자, 동종목은 아직까지 중기 이평선이 하방 압박이 지속적으로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하기 힘들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이 보이시는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서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경창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은요, 각 구간 구간마다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굉장히 두꺼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방을 주가가 이제 반등권이 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아직까지 손절을 안 치신 분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자, 동종목이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충분하게 수익권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은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창산업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매물 압력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압력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니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